라인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딱 갔었을 때 느낌 어땠나요? 네, 내렸을 때가 정류장이었는데 한적하고 깨끗한 시골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여행지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봤고 그리고 이미 인터넷에 후기들이 있고 사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빠이는 그렇지 않은 장소거든요. 아직 없나요? 네, 네 현지인들한테 더 유명하고 그리고 여행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숨겨진 장소. 네. 맞아, 숨겨진 여행지.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네. 여행 궁합은 어땠어요? 많이 달라요. 약간 디지털 쪽이고 저는 좀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그래요? 또 계획을 엄청 짜서 가요. 저는 거의 가면은 거기 있는 비슷하다. 거를 눈에 보이는 거를 하고 싶은 편인데 즉흥적으로 그리고 계획을 짜면 안 좋은 게 이걸 못하면 너무 아깝고 맞아. 뭔가 손해본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둘이 잘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잘 맞았어요. 그게 잘 맞는 아니, 웅빈 아, 약간 아날로그예요? 아, 네. 사진 찍을 때 디지털 카메라보다는 거의 필름 카메라나 오, 진짜? 네, 거의 그런 쪽을 좋아해서 저는 블루투스 사용해요. 이거 삼각대 들고 다니면서 블루투스로 이렇게 셀카처럼 이렇게 누가 찍어준 것처럼 찍어요. 왜냐면 매번 이렇게 누구한테 찍어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쵸? 아는 구도로 저희만이 아는 그런 포즈로 이렇게 사진을 좀 남기려고 삼각대와 블루투스를 많이 사용해요. 잠깐만요. 아,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비용이 저희가 그 태국보다 조금 비싸다는 저희가. 네. 그쪽은 좀 싼가요? 이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인데 빠이가 방콕도 네. 저렴하잖아요. 네. 방콕의 3분의 2 물가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치앙마이보다 조금 더 저렴해요. 빠이 식당 보시면 쌀국수 한 그릇에 2,000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아, 우리도 아까 1,800원이었는데 우리는 닭 한 마리가 정말 맛있어. 우리는 닭 한 마리가 정말 맛있어. 한 마리가 그냥 들어. 한 마리가 아니기만 해봐. 쌀국수가 안 보여, 닭 때문에. 맞아요. 닭다리 몇 개 있으면 한 마리 들어간 거지, 그지? 그럼. 국물 맛부터 가려. 양이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아직 빠이는 약간 흥정이 가능하대요. 맞아요. 그리고 홍빈 군이 또 태국어 공부를 좀 해와서 열심히 좀 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언어 담당이었어요, 이번 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좀 소개를 좀 적극적으로 좀 보기 전에 좀 한 몇 개 네. 배워봅시다. 우리 저쪽 팀이랑 다르잖아요. 일단 앞접시 주세요. Excuse me. Excuse me. 앞접시 좀 주세요. 앞접시.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저희 일단 저희가 갔을 때 거기가 새해예요. 네. 새해를 맞으셔서 간 거라서 사와디 비 마이 클럽 이렇게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와디 비 마이 클럽. 사와디 비 마이 클럽. 가장 많이 쓰는. 네. 아, 좋네. 네. 깎아주세요. 론너이 나캅이라고. 론너이 나캅. 커 론너이 나캅 이렇게 해서 네. 이게 꼭 짚어야 돼요. 이거 커 론너이 나캅 이러면 이거 깎아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아 그럼 그게 통해요? 정말 네, 많이 해야지 통해요. 그러면 근데 왜냐면 예. 되게 한번 말하면 웃으면서 또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원가가 이제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을 하니까 맞아. 깎아주기 때문에 또 얘기하게 되더라고요.